가난한 학생이 부자들 학교에 입학하고 그런 학교에서 사고를 쳐 해결할 수 없는 사고를 쳤는데 한복을 입는 클리셰 발동? 어? 어쩜 너 가능성이 있을지도? 갑자기 바로 킹카로 등극. 만인의 첫사랑으로 돌변. 생활 한복으로 만들어진 고유성 좀 봐. 한복의 전통미가 너무 조화로워. 너무 예쁘다. 언니 예뻐요. 1학년 학생이 4학년 전공 수업을 듣는데 그런 수업에서 발표를 담당하게 돼. 감당할 수 없는 파트를 맡게 됐는데 한복을 입는 클리셰 발동? 어? 아니 어쩜 너 가능성 있을지도? 갑자기 발표장으로 돌변. 아, 저 친구 좀 봐. 한복을 입으니까 너무 똑부러져 보여. 발표도 잘하고 한복도 너무 멋있잖아. 이상으로 저희 포옹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 A뿐. 소심한 학생이 패션 사진을 찍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 감당할 수 없는 주목에 당황하는데 한복을 입는 클리셰 발동? 어? 아니 어쩜 너 가능성 있을지도? 갑자기 바로 캐스팅! 그리고 대학 내일 표지 모델로 돌변. 이번 대학 내일 표지 모델 진짜 멋있다. 한복의 색감이 너무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워. 이번 잡지 표지 짱이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요즘 이러이러한 생활 한복이 이러이러합니다.